Your room is here. 네. 큰일 뻔했네. 방을 잘못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방 자체는 넓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성당이 앞에 바로 보이는 전망이 특징이거든요. 예, 여기 간이 의자 하나 있고 침대 바로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는 TV 뭐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 그리고 여기는 샤워부스. 여기 변기가 있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바로 예, 야외 전망이 펼쳐지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바깥을 보면서 일을 볼 수 있다는 거. 방 규모는 작지만 테라스가 나름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잠깐 나가 보면은 짠, 네, 이렇게 아까 여기 화장실 나왔던 데가 여기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은 여기 바로 성당 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앞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바닷가 전망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을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시티 전망, 마을 전망 이런 전망도 저는 좋아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잠시 마트에 들려서 물이랑 음료수 사러 왔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온통 다 레몬 파는 곳이에요. 레몬이랑 젤라또 파는 곳 엄청 많아요. 야, 진짜 남부를 이렇게 슬리퍼 질질 끌고 돌아다니는 날이 오는군요. 근데 여기 남부 아까 되게 더웠는데 여기 골목골목은 건물들한테 가려져가지고 그늘이 다 졌어요. 그래서 골목골목 다닐 때는 생각보다 시원하게 다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저 두 번째 13.5유로짜리 주문이었는데 여기 작은 멸치 들어있는 버전인 것 같아요. 북쪽? 예.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 오징어 튀김집입니다. 그 방송에서 많이 나왔죠? 배틀트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왔던 곳인데 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인가? 예전에 갔을 때는 되게 사람도 많고 바글바글 했었는데 그 인테리어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그치? 안에 들어와서 찍어도 된다고 하세요. Did you wanna do yourself? 아? Did you wanna do? I'll give you that. 아, no, no, no. Only video. 이게 ready? Yeah. Thank you. Gracias. 와. 쭉 먹게 될 것 같아. 와. 야. 다 뛰었다고 이렇게 종을 쳐주시네요. Gracias. 네, 지금 숙소 갖고 와서 먹고 있는데 저희가 한 3개 정도 먹었거든요. 요 3개 정도 더해진, 지금 보시는 거에 3개 정도 더해진 양이 13.5유로, 그러니까 한 16,000원 정도 한다는 건데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맛은 있어요. 근데 비싸긴 합니다. 점심 먹고 숙소에서 한 잠 때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9시 정도 됐고 투어로 남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말피의 밤을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낮이랑 거의 다를 바 없지만 네, 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다니기 수월하고 선선합니다. 저희 숙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테라스, 여기가 화장실로 나오는 문, 조그만한 문.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고 밤에도 이렇게 슬리퍼 끌고 나와서 놀기에도 너무 좋은데 다만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좀 시끄럽고 네,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조용한 숙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상점들도 대부분 9시 넘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튀김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좀 더 얇게 주네요. 얇은 형태인데 여기도 양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10유로고 아까 거기는 13.5? 뭐 11.5?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말피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방송에 많이 나왔던 요거트 집인데 썩 친절하지는 네.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해가지고 맞아 주인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알바하시고 있는데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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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RP 2일차 아침이 밝았고 저희는 지금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카푸치노 오렌지 주스 요거트는 기본은 진짜 완전 센 건강한 맛이고요 제가 선택한 딸기는 달달함이 있는 맛입니다.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누텔라 팬케이크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비주얼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네요. 맛있어? 이거 기본이니까 일단 이거 한번 해주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안 뽑으면 진짜 잘 보인다.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생케이크에 이렇게 감동한 건 처음이야. 저 안압이 역시 맛이 없을 수 없는 맛. 조식 먹고 일 좀 하다가 아말피 해변에 나왔습니다. 20유로에 요 파라솔 하나와 자리 두 개 그리고 수건도 얘기하면은 예,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근데 이 파라솔이 성수기 때는 막 40유로까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뭐 만약에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그냥 파라솔 없이 혼자 돗자리 펴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마 뜨거워가지고 하나 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물로 모래 씻어내시면 돼요. 은근히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담배 하나 딱 피면서 맥주에 피자 탁. 안 뜨겁나 근데? 지금 6월 초인데 25도거든요 근데 25도라고만 하면 선선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햇볕이 워낙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6월 중순 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 30도까지 치솟겠죠? 그러면은 진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 오, 시원합니다. 여기 자갈 때문에 발이 좀 아프긴 한데. 오. 야, 아말피 바다에 발을 다 담가보네. 와. 이렇게 여유있게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 끝나면 튀김이나 요거트도 사다가 먹고, 쉬었다가 또 나와서 또 물놀이해도 되고,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자유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투어로 왔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유입니다. 어제 먹었던 튀김하고 요거트 사서 숙소에서 잠깐 먹고 가겠습니다. 라시아 아, 이분이었어요. 저번에도 저번에 왔을 때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알바생이었나? 감사합니다. 어, 맞아. 이분이었어. 맛있어라고. 4 years. 아, really? Thank you. We have a video. Thank you. Of you. 아, really? Thank you. 아, 많이 주시잖아. 진짜 맛있어요. 와. 많이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쉬었어요. 알바랑 직원의 차이. 아, 이분이 역시 계셔야 돼. Sit outside, have a seat. How much? 16, 맞아. 16. 어디랑 관리 다른데? 어? 어제 하나의 7이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이건 진짜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불친절이고 뭐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야외 테라스석에 앉았고, 예, 밖에서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그런 좌석이에요. 전망이 좋은 건 맞는데 호텔 방 자체가 저희는 이런 전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식전빵이 나오고 에피타이저 주는 것 같습니다. 와사비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랍스터가 얹어진 파스타 같고, 얘도 새우가 올려진 파스타인데 얘는 페투치니 면인 것 같아요. 좀 더 앞에 아 링귀니 정도 되겠다. 링귀니 면발의 파스타.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맞지? 해산물 느낌 물씬. 통통한 새우.